저희 에스코스입니다. 네, 일단 저희 세븐틴이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 보여드렸다면 이번에 소년이 갖고 있는 감성 중에서 슬픔이라는 감성을 보여드렸는데요.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저희 세븐틴도 준비를 하면서 다시 데뷔하는 기분이 든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색다른 모습을 캐럿분들이 과연 좋아해 주실지 많이 긴장되고 설레입니다. 팬 여러분들이 달라진 느낌이어서 이번 앨범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담도 좀 있군요. 매번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그 부담감은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달라진 퍼포먼스와 안무에 대한 기대도 워낙에 높았어요. 예. 어떤 점에 주안점을 뒀는지, 네. 포인트는 뭔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리더 호시입니다. 일단 이번 안무 또한 기존 안무 타이틀 곡과 같이 안무가 영준이 형과 우리 퍼포먼스 팀이랑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소년의 이런 청량한 슬픔과 이런 복잡한 마음을 13명이서 동선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다양한 동선을 좀 많이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안무 작업을 하면서 뭔가 현대무용을 좀 많이 보면서 좀 영감도 많이 받고, 네. 춤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무를 만들어보자 해서 사실 안무를 짜고 이렇게 밤에 이제 혼자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이어폰을 꽂고 가다가 가로등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로등이 딱 2절 쿱스형 부분 낯설지 않은 길이 길이 낯설다 이 부분에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뭔가 가로등을 보고도 딱 영감을 받고 네, 그렇게 안무를 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그 곡과 안무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또 작업을 함께하는 그룹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안무가 어울릴지에 대한 고민, 영감 같은 거를 늘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난 앨범들의 안무들을 짜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점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일단 곡 색깔도 많이 변했다시피 안무도 조금에는 기존 안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파워풀하고 에너지 넘치는 부분을 만들려고 했다면 이번 안무에서는 조금 더 선적인 느낌을 강조하려고 했고요. 안무가 형이랑 또 퍼포먼스 팀 멤버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면서 참 매번 작품을 만들 때마다 아티스트로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 같고 많이 또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동적이고 파워풀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었던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봤나요? 네. 그 부분을 네. 진짜 표현하고 싶었어요. 멋있었습니다. 앨범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을 거고 노력은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재밌는 에피소드, 또 멤버들끼리의 이야기 기자님들 앞에서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없을까요? 네, 도겸입니다. 네, 저희 세븐틴이 울고 싶지 않아 무대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좀 더 새로운 연습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뭔가 13명의 감정선을 맞추기 위해서 감성적인 영화라든가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그런 연습을 좀 시도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무대에서의 표현이 더 좋게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또 다른 멤버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에스쿱스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서 같이 곡 작업과 뮤비를 찍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같이 묵은 숙소에서 같이 작은 마이크 하나와 스피커로 또 저희 데뷔 전에 곡 작업하던 것처럼 같이 이렇게 즐겁게 곡 작업을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인 때 느낌으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좀 연습을 더 해봤군요. 네네. 네, 또 다른 멤버요. 예. 네, 안녕하세요. 니에스입니다. 네, 이번 주 미국에서 우리 퍼포먼스 팀이 안무도 배우러 갔어요. 조금 더 성장을 위해서 네, 굉장히 재미있게 또 많이 공부도 했습니다. 확실히 달라지고 더 성숙해진 느낌을 아마 기자님들께서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